종아리 커다. 아유, 내 나이가 몇인데 술 먹었다고 종아리. 좋은 말할때힘 빼지 말고 종아리 걷어! 알았어요. 앞으로 술 조금만 마실게요. 아! 아우! 하나밖에 없는 손자 목 탄다. 할머니, 나 물. 너는 목이 타냐? 나는 손자 잘못 둔 덕에 내 속이 다 탔다. 아주 이 정신 나간 놈아, 이놈아! 할머니, 왜 그러세요? 진정하세요. 너 이리 안 와? 내가 가랴, 이놈아! 아, 왜 그러시는 건데요? 이해는 알고 이 맞아야죠. 신에도 의리도 없는 놈. 네 놈이 기어이 인주 눈에서 눈물을 빼? 응? 그건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어요, 할머니. 말이 왜 필요해? 네 놈은 몽둥이가 약이야, 이놈아! 이놈아! 네가 피해! 할머니, 말로 하세요. 네가 매를 벌어? 오늘 날 잡자, 이놈아! 이놈아! 아, 진짜, 이놈아! 할머니, 진짜 하세요. 오늘은 날이 아닌 것 같아요. 나중에. 나중에. 너 이리 안 와! 너 이리 안 와, 이놈아! 아니, 저런 개심은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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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이를 어쩔꼬. 어? 아이고, 내가 죽. 잘했는데 모양 조금만 더 이쁘게 한번 해봐. 단체도 오고 몸좀 풀려니 이 구주방장 신명나는구나. 얼쑤 바보. 얼씨구나 절씨구나 주장 손놀림이 나라 허다디는구나. 내일 단체 예약 추가됐어요. 그래, 몇 명이야? 무역협회 임원진 25명. 고준영 씨 연꽃 비빔밥 문의 계속 들어오는데 어쩌죠? 야, 아리랑을 휘청하게 만들었던 연꽃 비빔밥이 히트를 치다니. 이게 노이즈 마케팅의 힘이지. 야, 새로운 게툭 튀어나오면 훅 하게 돼 있어.